오늘은 12월 21일 2023년입니다. 스위스의 시벨 알함브라 레조트를 출발해서 모나스트리까지 가는데요. 약 30분이 걸립니다. 튀니지아에 온 이래 계속 빗속에 다녔는데 사하라 사막 가까이 오니까 오랜만에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입니다. 모나스티르 시에는 튀니지아의 초대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의 고향이고 역사 깊은 리바트 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왼쪽에 지중해를 끼고 해변길을 달리는데 바다와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여행길을 멈췄습니다. 모나스티르 시에 도착했는데요. 바닷가 옆에 있는 성채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이것은 정면의 모습이고 이것은 바닷가에서 바라본 성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파킹을 하고 이 웅장한 고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모나스티르의 대모스크이고 왼쪽에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문을 들어와서 이 작은 광장은 전쟁 시 적군을 유인하여 몰살시키는 전술적인 장소랍니다. 성채 안에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하니 커다란 광장이 나옵니다. 아랍의 리바트는 유럽의 캐슬이나 포트레스와는 용두면에서 많이 다른 아랍식 성채입니다. 리바트는 적군을 방어함은 물론 종교 생활을 하고 여행객이 쉬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층계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면 유물 전시관이 나옵니다. 여기는 기도실이었던 곳을 유물 전시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용하던 유물들입니다. 이것은 가죽으로 만든 코란의 겉표지입니다. 유물 전시관을 나와서 2층에서 바라본 성채 안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 성채는 1200년 전인 서기 796년 아랍 장군 하타마 이븐 야니 동로마인 비잔틴 제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건축한 방어용 성채입니다. 8개의 간식 탑경 봉화대가 있고 모스크와 수도사를 위한 기도실, 거주자를 위한 생활공간, 창고 등 부속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모나스티르 리바트는 북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채이고 가장 규모가 큰 것입니다. 3층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왼쪽 보이는 구조물은 낮에는 망루이고 밤에는 이웃 성에게 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대입니다. 모나스티르 시내도 한눈에 보입니다.
성체에 방이 많은 이유는 수도사들의 기도실과 수녀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과부나 이혼녀들이 금욕과 예배와 기도로 일생을 보낸 곳이었고,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방이 많았습니다. 성체의 제일 높은 곳을 한 바퀴 돌면서 보는 바다와 시내의 경치입니다. 리바트 주위의 기하학적 구조인 아랍 특유의 정원도 보입니다. 이 성체는 2중 3중으로 된 견고한 성입니다. 공동묘지도 보이고 항구도 보입니다. 야자수와 파도가 어우러진 지중해의 멋진 풍경입니다. 모네스트리 요새를 다 구경하고 라운드로 내려갑니다. 성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에서 성체를 바라본 거대한 모습입니다. 리바트 바로 옆에 튀니지아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하비브 부르기바의 묘소로 갑니다. 부르기바 대통령은 1957년 튀니지아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3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튀니지아를 아랍 국가 중 가장 개방된 나라로 만들었으며,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이혼을 합법화하여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켰고 국민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묘지로 가는 큰 광장 오른쪽에는 방학을 맞은 가족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뒤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체가 보이고 그 옆에 공동묘지가 보입니다. 묘지를 중심으로 모자이크 무늬로 장식된 이슬람식 아치가 묘지를 보호하는 듯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벌리고 있습니다. 황금 돔으로 장식된 묘지 안에는 돔 중앙 밑에 부르기바 대통령의 석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기바 대통령이 재임 시 사용하던 물건들입니다.
옆방에는 가족들의 묘지도 있습니다.